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뭐 누구보다도 뭐 감독님 이하 모든 스태프 배우분들이 다 슬픔 속에서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천도제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사실은 그날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또 해필이면은. 그래서 어떻게 그 촬영을 끝내고 빨리 서울로 올라왔던 거 기억이 있는데, 또 영화 속에는 또 이런 또 결과가 되니까 저희들도 영화를 보면서 참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잡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 영화의 어떤 슬픈 운명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또 그것이 이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슬픈 영화가 아니라 그 슬픔을 딛고 아름다운 얘기로 남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예, 기억이 생생합니다. 촬영할 때, 정말 각자 배우분들 치열하게 준비해 오셔서 촬영을 하고, 그날 촬영을 마치면 또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오손도손, 과거에 촬영했던 이야기도 하고, 또이 작품에 대한 또 설레임도 나누던 그런 시기와 추억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선배님의 마지막 작품을 함께 해서,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저희 작품을, 따뜻한 온기로 품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예, 감독님. 천도제 장면을 찍을 때 전미선 씨께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가이드 음악을 틀고 그 장면을 찍었는데, 궁녀 역할을 하시는 여러 연기자분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출자로서 울지 말라고 참아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전도제에서 부른 어린 청강지곡이라는 노래는 세종께서 직접 지으셨다는 그 어린 청강지곡의 책을 참고해서 제가 현대어로 작사를 했습니다. 힘듭니다.